이데일리 TV입니다. 삼성중공업, 한국조선해양, LG전자, CJ대한통운, SK텔레콤, 두산팝켓, 흥국F&B, 한국항공우주 올라왔고요. 한국경제TV입니다. 흥국F&B, 삼성중공업, SK텔레콤, NC소프트, 한국조선해양, 데브시스터즈, 한국항공우주, LG전자까지 선정을 했네요. 자, 매일경제TV로도 가겠습니다. NC소프트, 하나솔루션, 데브시스터즈, 효성TNC, SK텔레콤, 자연과 환경, 흥국F&B 역시 들어있고요. 세진중공업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. 마지막 MTN입니다. 깨끗한 나라, 삼성중공업, FN리퍼블릭, 자연과 환경, 흥국F&B, SK텔레콤, 데브시스터즈, 그리고 현대백화점까지 선정을 했네요. 네, 종목 이야기 또 나눠봐야겠죠. 야, 이 중에서 한 세 가지 종목 꼽아볼게요. 좀 네.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? 첫 번째 SK텔레콤을 골랐습니다. 그래서 예. 어제 주총에서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공식화됐잖아요. 그래서 뭐 이게 얼마나 시장에서 화답을 할까 좀 의문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. 오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선정하게 됐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배구조 개편이 지금 공식화된 건데 시장에서는 뭐 기업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. 네네. 오늘 주가가 지금 한 7%대 지금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지배구조를 네. 근데 바꾸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? 네. 어떤 이유인가요? 네, 이게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겠다는 게 이제 SK텔레콤의 공식 설명입니다. 그래서 SK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SK 하이닉스를 떠올리실 그쵸, 거잖아요. 예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SK 그룹 차원에서 핵심 축이 이제 텔레콤이 아니라 이미 이제 반도체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이제 반도체와 텔레콤이 같이 있으니까 따로 떼어내겠다. 좀 이런 설명입니다. 그래서 박종호 SK텔레콤 사장이 어제 주총에서 현재 시가총액으로도 SK텔레콤이 이제 100조 가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이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좀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된다고 이제 오래전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고 예. 올해 반드시 실행을 하겠다.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밸류에이션 측면도 있지만 또 인수합병하기가 또 굉장히 수월해지는 게 그 SK그룹이 워낙 M&A를 잘하는 그룹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공정거래법 보면은 그 지주회사의 손자회사, 지금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SK하이닉스거든요. 그런데 손자회사가 또 다른 회사를 인수를 할 때 지분 100%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그러면은 회사를 사려고 하면은 전체를 다 사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예, 원래는 뭐 최대 주주만 되면 된다거나 뭐 50%만 사면 된다거나 이렇게 좀 적게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다 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고려했다. 좀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. 부담이 될 수 있죠. 예.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나요? 네, 어제는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. 예.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는 대로 바로 밝히겠다. 이렇게 이제 박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요. 시장에서 유력하게 거론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있습니다. 그래서 SK가 지금 SK가 텔레콤의 지분을 26.8% 가지고 있고 지금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 지분 20.1%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. 예. 하이닉스가 지금 작년 매출만 32조 원으로서 SK텔레콤보다 덩치가 두 배가 큰데 지금 자회사, 지주사, 손자회사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. 지위가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구조에 벗어나기 위해서 텔레콤을 인적 분할해서 이동통신 부분이랑 투자회사 법인 이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, 텔레콤을. 그래서 이제 이동통신 사업에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예. 그리고 투자회사 법인에는 하이닉스랑 또 11번가 같은 이렇게 신산업을 넣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업계에서는 유력하다,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지배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뭐 어제 오늘만 나온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. 시점이 지금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어제 주총 보니까 이렇게 되게 굉장히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다. 연내 끝내겠다는 의지가 좀 엿보였거든요. 그러니까 4월 중 얘기도 나오고요. 네, 예. 맞습니다. 4월 중에 이제 구체적인 안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이유가 공정거래법이 내년에 이제 개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그때 이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율 비율이 30%입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SK가 지금 하이닉스의 지분을 20%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예, 예. 그래서 내년에 지배구조를 한다고 하면은 10%를 더 사드려야 되는 거예요. 근데 하이닉스가 굉장히 비싸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걸 10%를 더 산다고 하면은 정말 수조 원대 돈이 필요한데 그러기 전에 지배구조 할 거면은 올해 안에 끝내서 이런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좀 막아보자. 좀 이런 의지가 지금 엿보입니다. 결국은 올해가
마지노선인 거네요. 네네, 네, 결국은 그런 입장이고. 그러니까 어제 발표가 됐으니까 시장 분석도 나왔을 텐데 좀 어떤 식으로 보고 있다고 보세요? 네, 일단 SK텔레콤의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호재다. 좀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게 뭐 어제 지배구조 개편안도 나왔지만 그 분기 배당도 늘리겠다고 했었어요. 그래서 그런 네. 측면도 있었고 또 이제 SK 이제 그 이동통신만 내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투자자 측면에서는 SK텔레콤에 더 수급 몰릴 수 있다.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NH증권에서 나온 그 리포트를 보니까 예, 예. 주주에게 지분 소유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이벤트다. 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워낙 또 ESG라고 해서 이런 그 소액 주주에 대한 권리가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해서 이제 주주들의 권리, 선택할 수 있는 권리, 반도체에 투자할 것인지, 이동통신에 투자할 것인지 이런 선택권이 있고 또 그 배당도 늘리겠다고 하니까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좋아지지 않았냐 좀 이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네. 네. 결국은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는 거네요. 네네. 뭐 물론 제가 이걸 약간 갑론을 박도 펼쳐지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서 지배구조를 바꾸겠다 이런 부분이니까 네네. 앞으로 봤을 때는 또 이 인적 분할이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겠네요. 네, 일단 시장에서는 좀 좋은 쪽으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이 더 우세하다. 자,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. 앞으로의 모습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. 그럼 다음 종목 넘어가 보죠. 네, 다음 종목 삼성중공업입니다. 그래서 워낙 또 우리나라 조선업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수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까? 사실 막 다 망하는 거 아니야? 이런 걱정들 많으셨는데 또 이렇게 기분 좋은 수주 계약 소식을 삼성중공업이 가져와서 선택했습니다. 아니 진짜 최근 뭐 조선이나 해운업 쪽 업황이 활기를 많이 띄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. 오늘도 뭐 업종 상위에 해운과 조선이 또 이름을 올리고 있기도 하고요. 네.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네. 삼성중공업이 또 역사상 최대 규모인 20척을 또 네. 한 번에 수주를 했다고요? 규모만 네네. 2조 8천, 거의 3조 가까이 되는 거네요? 네네. 이게 중형차 수출한 걸로 하면 뭐 거의 10만 대 정도 수출한 효과라고 그러니까요. 하는데 네. 네. 그래서 뭐 1만 5천 톤 큰 컨테이너 20척을 2조 8천억 원 규모에 수주를 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 마린으로 발주한 것으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. 원래 이제 업계에서는 이게 중국과 일본 그리고 이제 한국이 같이 이렇게 경쟁에 들어간 마당에 한국과 중국이 절반씩 물량을 나눠 갖지 않겠냐 좀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삼성중공업이 이제 모두 혼자 싹쓸이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요. 보입니다. 네, 또 뭐 또 기술이 좋다고 해요. 또 국내 조선업이 이제 예전에는 과거에는 중국 그 조선 업체들이 이제 저가로 수주를 계약을 해서 했는데 요즘에 그런 것들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일본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네, 얼마 전에 또 이슈가 있었고요. 네, 예. 그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. 그렇군요. 이게 뭐 단일 계약으로는 또 세계 최대라고 하니까요. 3조 잭팟이 터졌다.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외에도 지금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대우조선해양 등 여러 좀 조선사들이 선박 수주 소식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. 네. 이런 부분을 볼 때 좀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원래 그동안 계속 적자였다가 그러니까요. 이제 좀 돈 벌기 시작했잖아요. 그래서 시장에서는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.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이냐, 아니면 잠깐 이렇게 하다가 또 말 것이냐, 이렇게 좀 의문감이 있는 분도 계시는데, 뭐 워낙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 중국 업체가 시작한 저가 수주 경쟁이 예. 좀 끝난 거 아니냐, 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, 그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많잖아요.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면서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렇게 수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그렇죠. 예.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올해 이제 국내 조선 3사들이 수주한 성과를 보면은 작년 말보다 약 10%가량 오른 수준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정말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도 다수의 선주들과 협상 중인 부분들이 지금 컨테이너선 기준으로 좀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추가적인 성과 상승도 가능하다. 앞으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업황은 좋아질 것이다. 좀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. 네, 이게 또 뭐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한편으로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조금 호황을 누릴 수도 있다라는 또 분석도 있더라고요. 네. 근데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래도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오랜만에 호황이 왔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보유하고 계셨던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오랜만에 소외되지 않고 시장 흐름을 네. 또 주도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니까요. 좀 긍정적인 흐름 계속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마지막 종목 넘어갈까요? 네, 마지막 종목 한국 항공우주입니다. 그래서 막 또 애국심을 자극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. 예, 아니, 어제 한국형 또 발사체 누리호죠. 네. 1단의 이 종합 연소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. 또 이런 소식이 나왔잖아요. 네. 오늘 또 주가에 영향을 또 미치고 있어요. 맞습니다. 실패했으면 또 주가 내려갔을 텐데. 그러니까요. 예, 누리호 쏜다고 했는데 첫 단계부터 잘 안 됐다 그러면은 거봐 안 될 거라 했지. 이런 또 이런 실망감이 있을 텐데. 다행히 성공을 해서 좀 주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누리호가 이제 1.5톤급의 이제 실용 위성인데 이제 지구 저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우주 발사체인데요. 어제 이제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이제 누리호 인증 모델 1단부 최종 연소 시험을 했는데 이게 실제 발사 때와 똑같이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성공했고 사실 이 1단부 개발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요. 2단부보다 네. 3단부보다 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해결했으니까 앞으로 잘 되지 않겠냐. 좀 이런 전망이 좀 주가에 영향을 이제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오늘 10월에 네. 실제 발사를 한다고 하니까 10월에, 그렇죠. 10월까지 예. 또 이런 관련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됩니다. 그러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. 네. 9월에 또 발사 리허설을 하고 10월에 이제 발사 예정을 갖고 있는데 어제 네.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한 달 착륙의 꿈을 이루겠다. 네. 달 착륙의 꿈을 이루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정부가 또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고 또 이런 우주 개발 같은 경우에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일이 되거나 그쵸.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계속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또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워낙 요즘에 또 서학개미들 테슬라 투자 많이 해서 일론 머스크 잘 알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예. 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는 또 우주 개발 회사의 그 대표이기도 하니까 우주 개발이 되게 먼 미래가 아니다라고 좀 많이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 테슬라도 제일 처음에 막 전기차 한다고 할 때 이게 되겠어 했는데 실제로 됐잖아요. 그래서 아 뭔가 이렇게 우주 개발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투자자분 오픈 마인드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한국 항공 우주도 좀 주가가 좀 그런 측면에서 오르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. 네, 뭐 최근 들어서 뭐 우주 쪽도 그렇고 로봇 쪽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 나오면 드는 생각이 정말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. 네. 우리가 꿈꾸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. 네.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그동안 또 여러 분야에서 빠른 발전을 이뤄왔잖아요. 성장 네네. 속도만 해도 참 여러 나라에서 인정을 할 만큼의 또 발전 속도를 이루고 있었으니까 우주 개발에 있어서도 애국심을 갖고 세계 일곱 네. 번째로 또 이름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한국항공 우주까지 또 이야기 들어봤네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